예, 3일간의 한글날 연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국내 하루 확진자 수는 14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연휴가 시작되는 한글날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되었고, 현재까지 1,8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도 많은 부담을 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 시도를 적극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및각 지자체는 불법 집회로 인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에 이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이번 주말까지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이어집니다. 이번 연휴는 여행이나 방문보다는 쉼 있는 연휴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만 오래 있기 답답할 때는 사람이 적은 집 근처 산책로, 한적한 공원 등을 거닐며 가을 정취와 함께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